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죠? 네, 약간. 앞머리는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상태시고 일자머리세요. 그리고 되게 가는 머리세요. 머리는 길이는 아마 되실 거고 네. 층은 조금 낼까요? 네, 네, 큰 거 없어요. 전체적인 층은 안 내고 네. 라인에 있는 층만 좀 내서 예쁘게 최대한 예쁘게 네, 네. 오늘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모델님의 앞머리는 좀 시스룩인데 좀 넘기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없애는 느낌으로 할게요. 네네. 없애는 느낌으로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에서 앞머리를 없애는 느낌으로 커트할 때 좀 수술 더 쳐서 아예 좀 덜 보이는 느낌으로 지금 무게감을 좀 빼서 아예 없애버리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은 팀에 쓰겠습니다. 자, 유튜브 어떻게 봤어요?
저 사실 제가 좀 헤어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어.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심하게 안 쳤어요. 심하게 안 치고 오늘은 앞머리 좀 없애는 느낌으로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앞쪽 느낌에서만 레이어를 조금 냈다 느낌으로 했고요. 윗라인에서도 그냥 레이어 연결 정도로 하는 느낌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했고요. 펌 약 바른 다음에 세팅 펌으로 예쁘게 말고 질감 처리, 펌 끝난 다음에 질감 처리 하겠습니다. 앞머리 라인 있잖아요. 네. 앞머리만은 조금 여기만 조금 해줘요. 네. 에센스 좀 줄래?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했던 느낌 그대로. 네. 그랬어요. 길이는 최대한 안 자르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느낌이 괜찮죠? 네. 좀 무겁은 것 같고요. 에센스 지금 제가 그냥 밤에 쓰는 거 써도 되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분타임일 것 같아요. 에센스가. 그거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중간 호스로 전체 말았어요. 그리고 네. 밑에 라인만 말았고 그리고 중간에 윤기 때문에 윗라인만 드라이 살짝 잡았습니다. 오늘 컬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느낌. 숱은 그냥 포인트 질감 정도만 쳐서 형태를 했습니다.